자,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박사 과정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을 제외하고 다 A플러스 돼요. 네. 예,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률을 보니까 2년 동안에 230일 중에서 딱 하루 결석하고 다 출석하셨어요. 네,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성실했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네, 그건 예, 알겠습니다. 학교의 공식 예,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도덕성에 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성노후 산업단지 재생 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후보님, 인선에 앞서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제출하셨습니까? 네, 질문했습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예. 자, 화면을 보십시다.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전 질문서입니다. 다음 장.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예요, 아니요, 아니면 추가 확인 필요해서 어느 곳에다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PTP 화면에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연구원 68권에 기재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후보의 박사 논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총 본문 18페이지라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 논문 중에 대략 5페이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우리 후보의 박사 논문 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장과 2장에 광범위하게 실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자,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가 각 줄만 하나 덜렁 달아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한 나머지 전체를 베꼈었습니다. 즉, 2011년 국토연구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대로 베꼈으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까지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의 하나의 부분으로 제가 작성해서 이제 국토연구에 게재한 걸 이쪽에 했는데요. 이제 인용 표시는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좀 미흡한 자, 점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화면 다시 봅시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라는 지침입니다. 자,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 표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않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자기 표절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그래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3월 21일 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뭐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답변서를 우리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이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것도 지도교수가 해당 답변을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십시다. 교육부의 연구일 확보라는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16조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책임 주체에 의거해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 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교수께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규정에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논문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